했다고요? 네. 떼보는 거예요. 어, 이거 진짜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찾았다. 오마이지. 네, 반갑습니다. 오구 여러분들. 오마이걸의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타일리스트 한혜원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실장님. 어, 잘 지내셨어요? 완전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긴 했지만 오구오구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실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잘 지냈고 첫 타 올라온 거 봤거든요. 오, 네.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조회수를 다 올린 것 같아요. 봤다가 끊었다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고민 읽어볼까요? 오늘의 집. 오늘의 고민입니다. 저는 꽤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방 한쪽 벽 중간에 창고장처럼 문이 달린 붙박이장이 있어요. 붙박이장 안은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붙박이장 문도 오래돼서 보기 안 좋고요. 특히 방에 있는 침대와 화장대, 오래된 책장, 3단 서랍장 배치를 바꾸고 싶은데 붙박이장 때문에 몇 년째 그 자리 그대로 두고 못 옮기고 있어요. 예쁘게 바꿀 방법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고 남은 공간에 문만 설치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붙박이장 하면은 좋은 공간이고 쓸모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축 아파트에는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배치를 보내주신 거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이렇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특이한 구조는 되게 처음 보거든요. 선생님 뭔가 생각하신 솔루션 있나요? 이 배치를 바꾸고 하는 거는 평범한 솔루션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안을 해볼까 해요. 어? 네. 특별하게요? 우리 이 예쁘지 않은 문 한번 떼보는 건 어떨까요? 뗀다고요? 네. 문을요? 떼보는 거예요. 우와! 이거를 그냥 떼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대신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문을 네. 뗐을 때 안쪽에 도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감 상태는 괜찮은지를 확인하시고 과감하게 도어를 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 뗀 붙박이장은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면은 안 그래도 좁잖아요, 지금. 네. 좁은 공간에 이분이 가지고 계신 가구는 딱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랍장을 안에다 넣고 그 윗부분에는 벽에 설치하는 옷걸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옷을 위에다도 거실 수 있고 네, 아래는 서랍장을 넣어서 다른 동선이 방해가 되지 않게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약간 빌트인처럼 넣는 네. 거구나. 가구들 정리도 되면서 약간 넓어 보이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안에 있던 옷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긴 옷을 걸으셔야 된다 하시면 긴 옷을 걸 수 있는 행거 같은 게 필요하실 거고요. 나는 그냥 서랍장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틈새 서랍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수납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어플로 한번 찾아볼까요, 물건을? 아,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쓰고 있거든요, 집에서. 이런 걸 되게 추천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이나 여기 지금 전신 거울이 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전신 거울이 달린 이런 수납장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일석이조네요. 네. 수납도 되고 거울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번 틈새 수납장으로도 틈새 수납장? 찾아볼까요? 좁은 공간에 어울리는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스탠딩 화장대가 있어요. 네. 틈새 수납장, 스탠딩 화장대. 화장대도 네. 되고 그리고 아래는 서랍과 수납장이 같이 있어서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더 폭이 우와. 아주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혀 폭이 안 나온다 하시면은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크기별로 몇 cm부터 있는 거지? 25cm. 25cm면 거의 한 뺨 조금 더 되는 거죠? 그쵸? 네. 제 손이 15cm거든요. 네. 그 정도 공간을 정확하게 사이즈를 아신 다음에 이런 걸 구매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틈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서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약간 취향에 네. 맞춰서 디자인 같은 것도 고려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실장님, 저희가 틈새 거울도 보고 수납장도 보고 서랍장도 봤는데 저희 오구오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추천해주세요. 하나만 더요? 네. 그러면 타워형 틈새?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하와이형 틈새? 네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물건을 찾을 때 서치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세요? 뭐라고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타워형 틈새라고 이렇게 치시면 타워형이라고 하면 좀 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틈새에 들어가는 낮은 아이들이 아니라 길쭉히 높은 가구들이 나와요. 그리고 틈새이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좁아서 또 이런 CD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지 않아요? 오, 그러네요. 비니 씨 이런 CD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저요? 저 가수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넓은 공간에 이것들을 장식하기 어려우시니까 차라리 높이를 높이 올리시고 네. 그리고 폭은 좁게 하신 다음에 소품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 안에다 수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게 딱 뭔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딱 안성맞춤일 것 같은 게 그러니까 CD 넣을 수 있죠. 피규어 같은 거 넣고 싶으신 분들 피규어 넣어도 되죠. 또 트로피 같은 거 오, 알죠? 비니씨 많으시죠? 아니요 저는 말이 없어요. 파이팅! 이제 많아지실 거예요. 맞아 맞아. 오늘의 집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골치 썩고 있는 붙박이장이 있는 방에 대한 가구 배치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과감하게 문을 떼는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신 서랍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라면 서랍장을 넣으시고 그 윗공간도 비어있는 공간 아깝잖아요. 그쵸. 그런데 선반을 달아서 옷을 수납하실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틈이 남으신다. 그 옆에 틈에 맞는 틈새 수납장이나 네, 타워형 틈새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역시 믿고 듣는 실장님. 오늘 솔루션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네. 우리 5959 여러분들도 오늘 솔루션을 듣고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건데요. 저희의 오늘 솔루션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5959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함께 들고 올게요. 그럼 5959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